안녕하세요. 향수 읽어주는 여자 오하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향수 용어 사전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백화점이나 올리브영 같은 F&H 향수 코너에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향수의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이런 단어들 말이죠. 오늘은 바로 향수를 설명할 때 자주 듣게 되시는 그 단어, 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실 겁니다. 맞습니다. 음악에서 음을 뜻하는 단어, 노트를 향수가 빌려왔습니다. 향이라는 것의 속성을 말하자 보면, 높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음악에서 낮은 음과 높은 음이 존재하듯이 말이죠. 음악에서 하나의 음을 말하듯이 향수에서는 하나의 후각적인 인상을 지닌 하나의 향을 나타낼 때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레이프루트 노트, 만다린 노트, 클로브 노트 이렇게 하나의 향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향수의 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사용되는 단어들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탑, 미들, 베이스라는 그 층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노트입니다. 어코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코드 아마 향수에 대해서 조금 더한 번은 원데이 클래스 또는 간단하게라도 강의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신 분이라면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어코드입니다. 사전적으로 퍼퓸 어코드라는 것은 몇 가지의 향료들의 혼합이 균형 있고 완전하게 새롭고 특징 있는 향의 인상을 창조해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노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특징적인 향을 만드는 것, 그걸 어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몇 가지인지 숫자를 딱히 정해서 말하지는 않는데요. 산업에서 아니면은 뭐 마케팅적으로는요. 그러나 프레그런스 파운데이션에서는 특별히 콕 집어서 3개 또는 4개의 노트가 섞인 균형 있는 혼합을 어코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코드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이 향수 코너에서 자주 접해셨던 그 단어들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쿠아틱 어코드, 시트러스 어코드, 플로럴 어코드, 스파이시 어코드. 한마디로 3개에서 4개 정도 또는 이제 더 있는 그 노트가 모여서 아쿠아틱한 향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아쿠아틱 어코드가 나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탑노트는 시트러스 어코드를 가지고 있네요. 하트노트, 미들노트는 플로럴 어코드가 있네요. 라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더더욱 평상시 매장에서 선물 누군가한테 선물을 주러 가셨을 때나 아니면 자기 본인에게 주는 선물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향수가 좋아서 가셨던 향수 매장에서 자주 들으셨을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가 무엇인지 이제 아실 텐데요. 이 노트를 이렇게 탑, 미들, 베이스 세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향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인 휘발성 때문입니다. 휘발성이라는 건 이제 공기 중으로 쉽게 사라지는 이 성질을 말을 하는데요. 이 휘발성을 가지고 탑, 미들 베이스로 나눈 그 사람은 윌리엄 어서 파우처라고 해서 닉네임은 월터라고 불리었던 분이십니다. 1891년에서 1988년까지 계셨던 살아계셨던 분이신데요. 재밌는 건 이분은 조향사는 아니세요. 이분은 유명하기로는 사진작가시고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나던 중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의 산 전문 사진가세요. 마운틴 산 전문 사진가. 그리고 가이드북 작가로 유명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향수, 화장, 비누 화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전문 연구가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탑, 미들, 베이스 이 노트에 대해서 이제 휘발성을 가지고 구분을 짓게 되셨는데요. 제가 이래서 그 산업이 항상 향수니까 나는 향수만 뭐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그꼭 집어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좁게 보지 마시고요. 산업은 크로스오버가 되는 그때 더 시너지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오픈되어서 공부도 하시고 경험도 하시고 그런 게 많이 중요하다는 걸 잠시 곁다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자유롭게 퍼지는 이 속성 휘발성을요, 향의 증발 계수로 이제 1부터 100까지를 매겨서 탑노트는 1에서 14 정도, 그래서 가장 휘발성이 이제 강력한, 미들노트는 15에서 한60 정도, 베이스노트는 61에서 100 정도로 이제 구분을 지었습니다. 탑노트는 헤드노트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가장 빨리 사라지고 작고 가벼운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휘발성이 강하고 향수를 스프레이했을 때, 피부에 입혔을 때, 코로 향을 맡았을 때 만나는 향의 첫인상. 향수를 분사하자마자 나오는 향수의 첫인상이기 때문에요. 향수를 구매하실 때 잔향까지 확인하면서 시간을 많이 쓰시지 않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향수를 판매하실 거라면 바로 이 탑노트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아주 빠르게 강하게 접근하는 향이니까요. 탑노트에서는 이제 fresh assertive, 확실하게 assertive 확실한 향을 이제 가졌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tonic 기운을 좀 북돋는 향을 좀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sharp 톡 쏘는 듯한 노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아주 명백하게 두드러지게 저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렇지만 하트노트, 베이스노트는요. 탑노트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시트러스 노트, 갈바늄 바이올렛과 같은 그린 노트, 로즈메리, 라벤더와 같은 아로마틱 노트를 저희가 탑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들노트, 하트노트, 개인적으로 저는 미들노트라는 단어보다는 하트노트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트노트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끝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노트가 사라지기에 앞서 등장을 합니다. 사라지는 거의 끝무렵쯤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향수의 확산 과정의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몸통과 같은 향의 컴파운드로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베이스 노트로 넘어갈 때 베이스 노트에서 살짝 기분 나쁠 수 있는 인상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하트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트노트 향의 컴파운드를 설명할 때 우리는 부드럽고 둥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하트노트 같은 경우에는 피부 위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온전하게 이제 발전이 되고요. 향수를 입고 2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어디에서나 만나는 게 바로 하트노트입니다. 하트노트가 이제 많이 블렌드가 되어서 베이스노트와 함께 이제 전반적인 향의 전체적인 인상을 완성을 해내게 되는 거죠. 라벤더 로즈와 같은 플로럴 그리고 플로리 스파이시와 전형적으로 하트노트 이름입니다. 아마 이제 느끼시겠지만 라벤더는 그러면 뭐 탑노트 됐다가 하트노트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휘발성이라는 게 기준은 이제 정해져 있지만요. 수확 시기에 따라서 향이라는 게 에센셜 오일도 명백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원산지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래서 향수라는 게 정답이 존재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연의 변동성에 따라서 또 영감을 받게 된 인공합성 향유인 프레그런스 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향의 높낮이가 같은 노트이더라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회사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노트가 되기도 하고요. 하트노트가 되기도 합니다. 참 구분 짓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어렵게 느끼실 필요가 없으신 게 더욱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즐겁게 느껴주시면 되세요. 오히려 상상력이 더 넓어지는 곳이니까요. 베이스 노트는 바텀 노트라고도 표현되고요. 프랑스어로는 맨 아래 바텀을 의미하는 폰드라고 해서 폰드 노트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베이스 노트는 가장 감각적인 관능적인 노트로서 피부와 향수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허락해주는 단계이죠. 베이스 노트에는 스파이시 우디 앰버 또는 머스크 노트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요. 하트노트가 시작될 때 거의 비슷하게 등장하는 향수의 향입니다. 하트노트와 베이스노트 둘다 정말 향수의 주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탑노트로 이제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오픈을 하고 하트노트와 베이스노트로 진정한 향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향수를 구매하면서 소장하고 그 향과 함께 생활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하트노트와 베이스노트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베이스노트가 단어 그대로 향수의 바닥에 이제 깔리면서요. 전체 향수의 컴포지션을 떠받들고 향수의 깊이와 속을 꽉찬 느낌으로 가져다 줍니다. 향수의 지속력을 책임을 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향이 바로 베이스노트입니다. 베이스노트의 컴파운드가 베이스노트보다는 가벼운 하트노트와 탑노트의 강도를 이렇게 북돋아 주죠. 그래서 고정의 픽서티브의 역할을 합니다. 픽서티브에 대해서는 먼저 향수 용어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증발이 느리게 되고 크고 무거운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베이스노트는요. 보통은 이제 풍성한, 깊은, 무거운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많이들 표현을 하고요. 사실 전통적인 향수에 있어서는 보통은 뭐 30분까지는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최근의 트렌드는요. 베이스 노트가 많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스프레이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베이스 노트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향수의 지속력이 너무 짧아요, 가성비가 약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베이스 노트의 베이스로 사용된 노트가 가볍고 무게가 많지 않는 경우, 베이스 노트에 사용되는 향료들 중에서도 그 높낮이와 무게의 경량은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노트에서 어떤 노트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컴포지션에 따라 이게 향의 지속력이 기냐 짧으냐도 존재를 합니다. 또한 향수의 지속력에는 이제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드 투알렛이냐, 오드 퍼퓸이냐, 퍼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또이 향료가 함유가 되어서 이 지속력에 영향을 주느냐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냥 향수는 너무 뭐 지속력이 짧아요, 막연하게 그렇게 느끼실 게 아니고 베이스 노트에 어떤 게 지금 들어가 있는지, 하트 노트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차차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들 노트라는 단어보다 하트 노트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건 바로 제가 파리에서 들었던 말 때문입니다. 파리의 조향 수업에서 파리지행인 조향사 셀린느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향수는 사랑과 같다. Perfume is like love.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향수의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요. 그때 파리에서 들었던 그 말이 저에게는 향수의 본질, 그냥 향수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향수는 사랑과 같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
무엇이 있어야만 향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녀는 말을 했었습니다. 꼭 탑노트, 하트노트, 베이스노트로 구성되어야만 향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향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 이래야만 향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향수라는 것이 사람과 같아서 어떤 제한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오픈되어서 상상을 하시면서 더욱더 다양한 꿈, 상상의 세계를 펼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니까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2005년에 출시된 향수가 있어요. 퍼퓸어 게자쉔이 조향한 이센트릭 모리큘 01이라는 향수가 있는데요. 케인 머스, 나오미 캠벨이 기다려서 산 굉장히 신비로운 향수 로 유명한데요. 이 향수 같은 경우는 ISO 2 슈퍼 향 분자 하나만 있는 향수예요. 하나만 들어있는 향수입니다. 한국의 이 향수의 이제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신 제프 라운지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만나 뵀었는데요. 그때 처음 이 향수가 나왔을 때뭐 사람들이 분자 하나 가지고 어떻게 향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이들은 왜 이게 향수가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역으로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오히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향을 만나면서 아 그렇지 향수라는 것이 꼭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대중들도 그러니까 산업에 계신 분들은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제 대중들까지도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향수입니다. 그래서 향수를 즐기시는 분들께 또는 향수 산업의 조향 산업에 이제 종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수는 사랑과 같으니 폭넓고 다양한 향의 창작이 이루어지고 그걸 즐기실 수 있는 가슴, 심장, 하트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트노트라는 단어를 향수를 설명할 때는 더 좋아합니다. 오늘은 노트와 어코드, 그리고 탑노트, 하트노트, 베이스노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다음에는 향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향수 브랜드와 향수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도 추후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말 쑥스럽지만 고맙습니다.